기타 잘 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기타 잘 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많죠. 아,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그렇죠. 기타 잘 치는 사람 또왜 이렇게 많고. 요즘에는 좀 나이 조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쳐요. 맞아요. 어, 뭐. 그래서 잘 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군요. 아,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냥 대단하시죠. 아, 그 나이 치고 잘하는 그 거예요. 날씨.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기타 신동, 신동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신저 씨 이렇게. 신저 씨. 아, 기타 신저 씨. 아, 그렇죠. 신동은 못 되고. 아, 네, 신저 신저 씨 씨로. 정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랬죠. 민경이한테는 굴삭기 보컬이라고. 굴삭기 보컬이요? 사람의 마음 후벼파는 아, 굴삭기 같은 우와. 보컬이라고. 장난, 세네요, 표현이. 그렇죠. 아, 굴삭기 보컬. 아, 그렇습니다. 네. 뭐, 기타 신저 씨. 네. 아재동. 그렇죠. 아재동. 네. 아재동. 그쵸. 이게 예전보다 그게 교육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좋은 교보제와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좋은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만나는 그런 확률도 높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그 기타를 뭘 보고 배울지 교재를 구하고 그 방법론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그게 늘 좋은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정말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세상의 모든 좋은 기타 콘텐츠들과 좋은 연주들이 네, 다 있으니까 맞아요. 안 하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안할수 있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 최고의 강의까지 그냥 그렇죠. 앉아가지고 들을 수다할수 있다라는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젊은 층에서 그 기타든 뭐 전반적인 음악이 그 어떤 분야든 아니면 다른 예술 분야든 요리든 그뭐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시키는데 이 맞아요. 교육 그 교보제의 접근성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언가 배우기 좋은 시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아, 네. 그럼요. 아, 정말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네. 뭐든, 네.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기화에서. 맞아요. 내가 그거를 언제든지 너무 좋은 그런 교재들과 너무 좋은 강의들이 늘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게을러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되게 좋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찾았는데, 아, 뭐 언제든지 뭐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되지라는 게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제일 또 큰, 네. 나와의 싸움이죠, 결국엔. 결국엔 나와의 싸움.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나와의 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도 또 하나의 난 이긴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타 잘 치는 분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거기까지 올라간 그렇죠. 것이니까 리스펙을 보내면서 네. 오늘은 네, 또 맥퍼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퍼슨의 그 여행용 기타를 먼저 했잖아요. 작은 애들 그렇죠. 이제 90cm짜리. 좀 커요. 이번엔 105cm로 기타가 팍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얘네는 이제 세이블이라는 시리즈인데, 이 세이블이 뭐냐면 흑담비. 담비 있잖아요, 담비. 그 짐승 쪽제비과의 그 짐승의 그 담비. 까만 털, 그게 세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마도 흑담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색깔이 그러다 네, 보니까. 카본 허니콤 골든데, 이 허니콤이 벌집이죠, 벌집. 그 벌집 보이죠? 위쪽에 네, 육각형의 벌집 모양이 있습니다. 요게 허니콤 골드 패키지고, 다음 시간은 이제 바스켓 위브 골드 패키지인데, 직물 짜여진 그 느낌을 그렇죠. 살려주는 네, 굵은 직물. 근데 이게 이거 말고 나머지 스펙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위쪽에 상판만 다른 거네. 네, 그 상판도 무늬만 다른 거잖아요. 재질이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 상판의 무늬에 따라 사운드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도대체 아하.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왜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허니콤 사운드에 집중해서 듣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바스켓 위브 나올 때 요거랑 두 개를 직접 비교해서 바로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운드가 차이가 난다면 그건 그냥 신기한 걸로. 그렇죠. 그거 말고 차이가 없는데 무늬 때문에 사운드가 달라질 수가 있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 그게 뭔가 짜여지는. 카본의 그 어떤 그 재질의 그렇죠. 방향성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무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과학적인 뭔가가 있겠다, 있겠죠. 뭐 그런 네. 생각이 들긴 됩니다. 자,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오늘은 가봅시다. 허니콤부터 가볼게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5% 할인 적용된 가격이 447만 원. 그러니까 원래 600이니까. 네, 권속가 600. 전장은 105cm. 아, 원산지는 이거 전부 다 지금 위스콘신, 네, USA 모델입니다. 전장 105cm고요. 무게는 2.56kg, 무겁습니다. 이거 트랜스 어쿠스틱 정도 무게 되네요.
두께는 107mm에 구프레트 뜰은 75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고요. 전부 다 카본 파이버예요. 전부 다 상판, 측후판, 넥 지판까지 다 카본 파이버고요. 넥 헤드머신에는 쉘러입니다. 쉘러. 너트는 페이텐티드 컴펜세이티드 터스크 너트. 이것도 살짝 이제 쉐입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텐티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6개 이 기타 제작 기술 관련 특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특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페이텐티드 컴펜세이티드 터스크 너트 44.5mm 너비, 지판 목재 카본 파이버, 스케일 길이 648mm. 이제야 정상적인 일반 스탠다드 스케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리앰프는 LR-BEX Ansom SL 픽업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들어있어요. 임포턴트하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레벨 컨트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무슨 하드 먹고 남은 것 같은 이 꼬챙이 요거를 하드 먹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레벨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레벨을 올려주는 이게 볼륨 조절 레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픽업 안에 넣어서 사운드를 이따가 저희가 돌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통소리. 이 뭔가 이렇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리죠. 예. 네. 이게 저 사운드 위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상판이랑 그 넥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판의 울림 자체가 되게 폭넓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처음에 그, 쳤을 때 누가 노래 부르나? 그 배음이 아주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약간 컴프 걸린 것 같은 느낌이고 신기합니다. 소리가 역시나 나무 소리와 인공적인 소리의 중간 정도가 맞아요. 나고요. 그 정도 네. 됩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배음이 하이 영역대가 좀 적지 않나요? 지난 시간이 하이 영역대가 굉장히 대음이 많았었잖아요. 얘는 좀 전반적으로 되게 잘 분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하이만 따로 강조되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안고 있는데 약간 이 느낌이 사포 같아요. 사포. 네, 사포. 면도 안 한 근데 그 턱수염 같은 느낌, 까끌까끌한 느낌. 근데 요 사운드가 다 들어가죠? 네, 요게 지금 마이크 레벨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죠. 들리시죠? 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풀 볼륨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 컴프 걸린 소리 나. 줄여볼게요. 너무 웃긴다. 저 꼬챙이 끼우는 거. 다 줄였죠? 네, 끝까지 줄인 겁니다. 물지 말고요. 아, 약간 좀 멍해지네요 사운드가. 다시 올릴게요. 좀 못 듣겠어요. 적당히만 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동감이 확 생기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나무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완전히 인공적인 소리도 아닌 것이 맞아요. 네, 그게 뭐랄까 이 기타만의 소리라고 네. 그냥 인식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홀도 그래요. 사운드홀의 그런 어떤 위치에서 오는 독특한 울림과 그 와우와우와우 하는 맞아요. 것 같은 그 배음과 상판의 바이브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사운드의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처음에 했던 그 우리 여행용 기타 시리즈들은 그 오베이션과 레인송의 중간 정도의 영역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그 중간 어디가 아니고 걔네들은 여기 가운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다른 지점에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예 다른 기타 같죠. 삼각 이렇게 삼각형처럼 아예 툭 떨어져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세이블.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이제 드리프팅 들으셨습니다. 네, 드리프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런 모델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네, 사운드 느낌이 좀 다르죠. 였습니다. 네, 세이블은 확실히 사운드가 영역이 좀 달라서 확실히 좀 한줄평 이제 뭐 레인션이니 뭐 오베이송이니 이런 걸 이제 못 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기타 자체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오베이션이라던가 레인송이라던가 이런 기타들, 그리고 이제 목재 기타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타 자체를 두고 이 소리가 좋다 안 좋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교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아, 이 기타 소리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이블로 오면서 아, 이제 이 브랜드가 이런 사운드를 내는 브랜드구나라고 하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어링 시리즈는 그냥 이 사운드랑 이 사운드의 중간 정도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작았고. 예. 근데 이건 메커스는 이런 브랜드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좀 인지를 하게 해주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서 허니콤 오 허니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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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수면되면 네, 88. 확실히 가격은 비싸지만 7대를 드리긴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사운드 자체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설득력이 있어요. 네, 8미터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가격이랑 그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그 위로는 또 못 주겠는 맞아요. 그런 기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 허니콤 아니고요, 바스켓 위브인데 이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사운드를 비교하는 리뷰 같은 네, 그런 좋습니다.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맥퍼슨의 세이블, 똑같은 세이블 무늬만 다른 카본 바스켓 위브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